재료 세 가지야. 사 가지? 세 가지. 뭐예요? 오빠는 그냥 일반 카레. 카리. 응. 일반 카레 가루하고. 네. 소고기하고. 어, 소고기랑. 불고기 양념. 와. 불고기 양념? 알잖아 그러면. 불고기 양념? 어. 아. 그러니까 오빠는 봐 이거 봐봐. 어. 호주산 청정 원산지 수입 소고기 호주산 9,754원. 싼 걸로 맛있게 해놨다. 네. 그렇게 고기 다 넣어요? 그러니까 가르쳐 줄게. 이건 아주 쉬워. 대박이다. 아주 쉬워. 어. 자. 아, 이 컵을. 자. 한 컵. 한 컵 양념. 몇 인분 만들어요? 고기 자르지도 않고 저렇게 숙성을 시키는 거. 몇 인분 만들어요? 이거면 어. 오빠는 한 4, 5인분 만들겠네. 한 8인분 나와. 8인분. 대박이다. 8인분 나와. 8인분. 아, 응. 와, 대박이다. 잠깐만요. 물 한 컵. 물 한 컵. 물을 한 컵. 끝. 끝. 오, 대박. 죄송해. 오, 쉽다. 오, 대박. 이러고, 이렇게 해서 재워놔. 이렇게. 마시를. 어, 자, 이렇게 해서 재워놔. 얼마나 재워놓는데? 이게 사실 하루 정도 재워놓으면 좋아. 이렇게 해서 재워놓으면 끝이야. 이건 끝이야, 이제. 불고기 만드는 거 어때요? 저거 쉽잖아. 우리는 저런 게 좋지. 이렇게 쉬운 거. 돈을 생각 안 할 수 없지. 어, 이게 끝이야. 나는 이제 불고기 같은 건 늘 만들어놔. 그럼 이제 장사할 때 이렇게 불고기 만들어놓은 게 있잖아. 그지? 이거 똑같은 거지? 똑같은 거, 하루 재워놓은 거. 하루 지나는 거지? 우와, 볼까? 오, 어, 그러네. 당근도 들어가 있고. 똑같네. 냄새도 똑같아. 아, 그거야, 그냥 아까. 어, 그거야. 해놨구나. 여기에 가리고가 들어가나? 그러면, 그럼 일단은 고기를 먼저 구울게. 에? 이거면, 이 정도면, 이 정도 고기면 두 개 나와. 이 정도 고기면. 대박이다. 오케이? 두 개가 나오는데, 계산을 해봐. 고깃값만 원가가 그 9,000원에서 8인분 나오니까, 하나당 1,200원 꼴 나오고, 하나당 1,200원 꼴 나오고. 장사니까, 많이 남아야지. 하나당 1,200원 꼴 나오고, 고깃값만. 아~ 완전 좋아. 이런 거, 이런 거. 사실은 전 세계에서 불고기 양념을 따라갈 양념은 없어. 없어, 없어. 어, 우리나라 불고기 양념을. 아, 이 양념은 진짜 신이 내린 양념. 아, 그럼요, 그럼요. 일본 사람들도. 신념. 일본 사람들도 불고기를 제일 좋아해.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도 와서 불고기를 그렇죠.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네. 저게 뭐라고 저렇게 맛있게 보일까? 부드럽게 보이죠. 네. 됐어요. 이제 얘는 뿌면 돼. 얘는 됐어. 오. 그리고 어. 이거는 여기에서도 소스 넣어요? 넣어줘야지. 나 불고기 양념 떠는다. 아, 저기다 카레가루. 봐. 쉬우니까. 아, 물에다가. 불고기 양념 조금 카레가루 그리고 넣고 이제 끓여. 어, 생 카레 묻은 맛은 면이 먹을 거야. 이렇게 끓여요? 대박이다. 이러면은 면이 먹지. 면 내가 먹기 전에 면이 카레를 먹어주지. 어. 그거를 내가 먹지. 이게 냄새가 좋아. 아주 익숙한 냄새. 감자, 양파, 당근 막 넣고 편하고 됐는데 좀 건강해 줄 수 있겠네요. 카레의 묻은 맛은 면이 먹을 거야. 그치. 그리고 그 불고기가 고명으로 올라가는 그렇지. 그 면 위로
불고기만 고명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불고기에 이 소스 물까지 같이 그 이 소스 이제 들어간단 말이죠. 무슨 맛으로 되지 이렇게? 나는 이게 낫네. 무슨 맛으로 되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까불면이래. 까불면. 그렇지. 까불면. 까불면. 카레 카 불고기에 불. 까불면. 까불면 이름이 귀엽다. 아까 뭐? 이 까불면. 아 이거 확실히 생우동면이니까 바로. 저는 우리가 하기 너무 쉽고. 네. 쉽고. 그래서 카레를 먹어줬네. 아 저거 다 아까 그 불고기를 쏟는구나. 아우, 예쁘게도 잘하네요. 정말 창민이가 잘한다니까. 잘하네. 요리사야. 저렴하게 거기다 고기구나 뭐 해 먹을 수 있게. 오빠 이게 가격 가격이 얼마라고 생각해? 6,900원 받아도 돼. 아 이거는 많이 아꼈는데 투자가 될 것 같아. 그리고 일단 싸 보이지가 않아 비주얼이. 고기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당근. 아 저렇게 넣는구나. 마음에 들어. 근데 아직 맛이 몰라. 이렇게 하고. 저런 거 취미가 좀 좋아. 이게 아, 조금 취미가 쉽고도 맛있겠다. 종국이도 운동 좀 그만하고 서 요리 좀 배우자 해야 되겠어요. 만능이다 만능. 고기는 남았잖아, 그지? 아. 그 한마디로 고기가 남았대. 여기에 면랑 넣으면 안 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맛을 감싸주는 건 계란 반. 조금 맛있을 수밖에 없는. 조건 맛있을 수밖에 없는. 저건 반칙인데. 아. 아우 저 노른자 탁 터트려가지고. 그리고 여기다 약간의 뭐예요? 요리 느낌. 우와. 색깔이 예쁘다. 됐어요. 이렇게 그냥 아. 6,900원. 우와. 카레 불고기 야끼. 아 좋네. 오븐 안에서 나올 수 있어. 멋을 부려보는. 네, 잘하죠. 네. 왜냐면 이 접시에다가 플레이트에다가도 이렇게 사사삭 뿌리는 게 저희 전문가 느낌이거든요. 쉬워요. 그렇죠. 상민이 장기 아니야. 더 맛있겠다. 조금 먹고 싶다. 우리가 보통 먹는 카레가 아니네요. 저거는. 레시피를 운동을 만들어. 더 맛있는 거를 만드네. 이거 좋다 아이디어. 요리 시작부터 플레이팅까지 다 해가지고 한 10분 10분 안에서 10분, 먹을 수 있어요. 한 2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처럼 돈 스파이크처럼 정말 대단한 맛은 찾을 순 없어. 근데 우리가 사람들이 느끼는 기본적인 맛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사실 먹을 때 이렇게 먹어야 돼. 아 이렇게 먹어야 더 맛있지. 이거는 사실 먹을 때 이렇게 먹어야 돼. 아 이렇게 먹어야 더 맛있지. 그렇죠. 아이고 아이고 촉촉하고 좋네. 고기 한 점이랑. 그건 쉽잖아. 아, 먹으면 쑥스럽다. 한번 정말 한번 해줘야 되겠네. 정말 하기 쉬워요. 네. 불고기 한번 되는 거 있으니까. 이게 아침 먹었네. 먹어봐요. 애용해요? 네, 아주. 계란살이 하나, 계란 후라이 하나 더요. 뭐. 하나, 계란 후라이 하나 더요. 뭐. 이게 밥 그냥 딱 맛있어. 스키야에서 파는 맛이에요. 내가 생각한 거. 내가 생각한 거. 그러니까 허세 부릴만 한데요. 형님이 하는 요리는 다 괜찮아. 잘해. 처음에는 자신감을 잃었다가 반응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 이 맛을. 이거는, 이거는. 세계 최강이야, 세계 최강. 이거는 중독성 있어요. 맨날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